할리 뭐 해? 밖에 나갈까? 찰리 밖에 나갈까? 갈 거야. 알았어. 찰리. 영상에서는 찰리 털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요. 하네스를 미리 메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산책 나가기 전에 짧게는 한 10분 전? 아니면 정말 길게는 30분, 1시간 전부터 미리 하네스를 해줘요. 그러면 일단 하네스를 드는 순간부터 흥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해서 하네스를 하자마자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좀 집안에서 리드줄 하고 산책을 차분하게 하다가 나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차분하게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. 하루 아침에 물론 된 거는 아니고요. 좀 반복을 여러 번 했어요. 그래서 뭐 말을 하던지 아니면 뭔가 내가 나가려고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려고 할때 얘가 딱 눈치를 채죠. 그때 하네스를 딱 채워주고 저는 그냥 다른 일을 막 하는 거예요. 뭐 그냥 설거지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동영상 하나 보고 나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번만 반복을 해도 아이가 흥분도가 굉장히 낮아져요. 그래서 나가면 보행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수 있고,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,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딱 도착을 하면 이제 여유롭게 뭐 냄새도 맡게 해주고 배변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산책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. 아,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. 간식.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간식이에요. 집 안에서 산책할 때도 간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내 옆에서 차분하게 걷게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. 그리고 나가서도 공원 가는 길까지도 계속해서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걸어가면 간식 주고 또뭐 지나가는 뭐 오토바이 소리에 짖거나 막 달려들지 않고 차분하게 있으면 또 간식 주고 이런 식으로 간식을 계속해서 보상으로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저희 찰리가 여기 공원에서 그 공에 몇번 맞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공 차고 있으면 그 소리만 들려도 멀리서부터 못 가요.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얼음이 돼버려요. 그래서 정 심할 때는 찰리 더 가자. 큰 애를 안고 가기도 합니다. 가자. 산책 나가서 흥분 너무 많이 하고, 그리고 막 정신 하나도 없고, 이런 아이들은요, 이 훈련 한번 꼭 해보세요. 아이들이 몇번 반복만 해줘도 금방 배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연습만 되면 굉장히 견주도 편안하고, 우리 댕댕이도 편안한 그런 산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모두들 화이팅!